도대체 뭔지 너와 나 사이 알듯 말듯한 우리 관계 속에서 즐기는 거니 날 안달나게 해놓고 계속 아슬아슬한 이 만남을 넌 바라는 거니 Tell me baby love me baby 더 가까이 와봐 오. 내게 왜 이리 줄듯 말듯 나를 태우잖아 날 원한다고 해놓고 헤어지면 딴 사람 같아 뭐니 이런 게 썸이란 거니 yeah. She's mine, she's mine 아무리 노력해봐도 She's mine, she's mine 넌 정말로 애타는 말 모르는 거니 이렇게 널 원하고 있잖아 She's mine, she's mine Come on, let's go, best. Ba-da-da-da-ba, this time, da ba ba da ba da da ba da da ba yeah. Oh. Da da ba da da ba da baby. 펑키하게 잘 부르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이폰이 좋네요. 웬만한 노래방에서 불러주신 분들보다 음질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예. 노래방이 능사가 아닙니다. 네. 예. 요즘 핸드폰도 음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해. 아까 그분 아닌가? 제, 저랑 같은 옷을.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안 좋은데? 왜 장비를 주냐?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해 아까 참여하신 걸로 참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곡은 조금 예. 오 이분 기타를 잡고 이런 건 좋아요. 어쿠스틱 감성 국민 유니버셜 여성분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나 안 되는 걸 모든 게 내 욕심이었어 너는 내게 너무 달콤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밀어 내려 할수록 약간 보이시하네요 노래를 등 돌리고 부르시죠. 혹시 내가 틀린 걸까봐 마음이 자꾸 날 붙잡아 너를 불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의는 좋았네요. 네, 처음 반주 나올 때 굉장히 좋았는데 네. 자 다음 이비가 자 26번 참여자분이십니다. 25번이죠. 미안합니다. 25번 참여자분. 네. 역시 노래방이고요. 아 희중이구나. 이 친구가 이제 또 성지합 청산 때 가장 많은 참여를 해줬던 친구고요. 작은 내 손을 놔야 하는데 너를 바라보면 난 그게 안 돼 이대로 돌아서면 다시는 너를 볼 수 없는 게 믿기질 않아 모든 게 떨리는 내 손 자꾸 작아져가는 목소리 이별을 말하고
말하지 못해 바보처럼 또 너를 불러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너 없는 하루를 난 보내야만 하는데 3년 전에 이제 그 불렀던 노래인데 이 영상으로 참여를 해줬어요. 예. 조회수는 야무지네요. 그래도 6만 5천 달이면은 괜찮습니다. 희중이까지 들어봤고요. 자 바로 다음 이제 얼굴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참여자분 어이구 약간 트로트 느낌 살짝 나는데 구성지게 부르시네. 자 1절까지 참여해 주셨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다음 분. 작업실 있으신 분 같은데요? 네. 반주 따로, 노래 따로 이렇게. 잊었다 생각했는데 힘겹게 다 지웠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누군지 아세요? 왜 다시 생각 저 형 아니에요? 저예요. 참 좋았네요. 아씨. 예. 나처럼 아파는지 내린 빗소리에 내 모습이 들리는지 힘들어도 괜찮아 안 된다고 하지마 지친 내 마음이 또 너를 찾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너무 슬퍼서 약간 추모곡 같네요. 제가 죽고 나면 이 영상을 꼭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눈뜰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자 이제 얼굴 없는 분들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성낙골비도 이곳에 잠들다. 오 편곡을 했어요. 좋은데요. 도대체 뭔지 너와 나 사이 알 듯 말 듯한 우리 관계 속에서 즐기는 거니 날 안달나게 해놓고 계속이 아슬아슬하니 만남을 넌 바라는 거니 Tell me baby love me baby 더 가까이 와봐 넌 내게 왜 이리 줄듯 말듯 나 애태우잖아 날 사랑한다 해놓고 헤어지면 딴 사람 같아 뭐니 이런 게 썸이란 거 Let's switch up, babe. Oh yeah, I've been thinking of, I've been thinking of you, babe. Oh yeah, I've been thinking of you, babe.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부자가져가는 목소리 이별을 말하지 못해 바보처럼 또 너를 불러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너 없는 하루를 나 보내야만 하니까 약간 크러쉬 느낌도 나고 죽이네요. 이 뒤에는 본인의 노래를 이렇게 넣어준 것 같은데 예 광고 컷이고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잘 들었어요. 이 정도면 저 사람 아, 한테 그래도... 그냥 곡 주자.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성의가 진짜 많이 있으시네요. 예, 아 좋습니다. 쉬즈마인과 오늘이 지나면을 같이 이렇게 리믹스 해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질문왕님입니다. 아프리카 질문왕님. 자 28번 참여자분이셨고요.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노출하고 불러주신 분들, 유명 유튜버분들 그리고 BJ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29번 참여자분입니다. 버스커 중구님. 오. 고깐나 컨텐츠. 버스커 준구님이었고요. 자 다음 꼭 기억해 줄래? 오 음악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원맨 밴드야? 다시 되돌아가도 너를 사랑했던 건 내 모든 걸 다 줬었기에 슬프진 않아 더는 미안하지 않아도 돼 긴 시간 참 좋았었잖아 그대로 간지 한 채 돌아가 딱 하나만 오. 꼭 기억해 줄래 너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 걸 나 같은 남자 피해서 널 정말 아껴줄 그런 좋은 사람 만나기를 이야 라이브로 해주셨네요 원맨 밴드로 도전해주셨는데 유튜버 분 맞죠 랄프씨? 네 아, 기타도 다르네요 또 일렉 기타 일반인이에요? 긴 아픔 없을 거라고
귀여워. 그단 내가 안고 있을게. 딱 하나만 꼭 기억해 줄래. 너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 걸. 나 같은 남잔 피해서 널 깨달은 솜씨가 네. 예 범상치 않네요. 녹색 탭은 다 일반인 분이시고요. 네. 아 이분들은 다 일반인 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유튜버 분들.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30번 참여자 분이셨습니다. 꼴롱님. 네. 다음 이수재성님. 뭐야 이 새끼 이거 머리를 야무지게 감았네. 예. 에이. 얄루? 이런 짓을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꼭 하더라고요. 다시 되돌아가도 절대 후회는 없어. 작곡가로서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짝 거부감.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이제 그 인방 감성이에요. 네, 인방 감성. 뒤에 보니까 지금 마이크 같아요. 네, 장비를 갖다 치우고 광대의 길로 들어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자, 브릿지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들었어요. 예. 이재성님. 예. 나중에 꼭 좋은 BJ로 거듭나시길 바라겠고요. 자, 소피암님입니다. 네. 이비가 꼭 기억해 줄래.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까지 부르셨는데. 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어?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어허. 외모가 출중하시네요. 네. 예. BJ 아니야, 랄프야? 일반인이야? 아, 코순이구나. 아하. 잊었다 생각했는데 힘겹게 다 지웠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왜 다시 생각나는지. 정말 넌 잘 지내는지 나처럼 아파하는지 내린 빗소리에 내 모습이 들리는지. 펜트하우스에
나온 그 여주인공 그분 닮았어 약간. 가난양과 살짝 느낌 있고. 괜찮아 안 된다고 하지 마. 지친 내 마음이 또 너를 찾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싹까지 들어보죠. 마이크가 약간 너무 쨍한 걸 쓰시는 것 같아요. 이펙터를 조금 과한 걸 과한 이펙터.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조금씩 그치면 이 소리가 내 귓가를 가려서 마지막까지 말하는 말 하지 않아. 또 열심히 잘 불러주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 이 웃는 얼굴이 참 이쁘시네요. 꼭 기억해 줄래랑 오늘이 지나면까지 불러주셨는데 또 같은 마이크 음질이라면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소피암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번 참여자분이셨고요. 자, 제티마 제티님. 어, 이번에도 여성분이네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산타 이거 새로인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좀 상큼하시네요. 예, 8년차 코순인데 아주 잘 들었어요. 제티맛 제티님이었습니다. 34번 참여자분이셨고요. 자, 이제부터 유튜버 분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이제 참여자분들 중에서 라이브로 참여해 주실 BJ분들은 12시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할 테니까요. 12시에 방제를 꼭 코트를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맞아. 그 꼭 기억해 줄래 노래방에 네. 나오나요? 나올까요? 아, 너무 좋죠. 그거 아, 예. 얘기하시는 노래방을 여나요? 지금? 제가 몰라가지고. 글쎄, 노래방을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저희 아, 엄마도 예. 노래방을 또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안 가는 줄 알고. 아, 그쵸. 아무래도 네. 좀 많이 안 가긴 해요. 네, 그래서 예. 아예 신경을 안 쓰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줄래 노래방에 코로나 끝나고 한번 문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자, 영진이 노래님. 자, 개인 좀 약간 그 소개 그 글이 있으니까 살짝만 읽고 가겠습니다. 약간 스윙스를 닮으셨는데 유튜버 왕곡 2절 부분에서 스타일리시한 편곡이 들어가 있음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부분 굉장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이님. 도대체 뭔지 너와 나 사이 알듯 말듯한 우리 관계 속에서 즐기는 거니 나란 달라게 해놓고 계속 아슬아슬하니 만남을 넌 바라는 거니 Tell me baby love me baby 너 가까이 와봐 내게 왜 이리 줄듯 말듯 나를 태우잖아 날 원한다고 해놓고 헤어지면 딴 사람 같아 뭐니 이
이런 게 썸이란 거니. Yeah. She's mine, she's mine. 아무리 노력해봐도. 네. She's mine, she's mine. 넌 정말로 애타는 마음 모르는 거니. 이렇게 말 원하고 있잖아. She's mine, she's mine. She's mine, she's mine. Tell me baby, love me baby, 더 가까이 와봐. 내게 왜 이리 줄든 말든 나를 태우잖아. 날 원한다고 해놓고 헤어지면 딴 사람 같아. 뭐니 이런 게 썸이란 거니. 뭔지 모르겠어 대체 내게 뭘. 네가 날 부르면 정신 놓치고 마는 걸. 넌 모르는 척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나를 벗어나. She's mine, she's mine. 아무리 노력해봐도. She's mine, she's mine. 어, 넌 정말로 애타는 마음 모르는 걸. 이렇게 날 원하고 있잖아. She's mine, she's mine. 빠빠라빠 기리기라에. ...로서 이렇게 좀 편곡이라든지 본인의 노래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비슷한 노래를 이렇게 얻는다는 것도 살짝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좋았습니다. 편곡 괜찮았어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참여... 35번 참여자분.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여튼 스케치인가 스카딩가 듣기 좋네요. 네, 영진이 노래님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유튜버분 주대건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다를 살짝 닮았네요.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좀 찾아뵙고 싶었었는데 제가 스케줄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해 불러드릴게요. 아, 앞에 멘트 좋아요.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실력자 포스가 나네요. 아, 가수셔? 이야, 주대건님. 가슴 아픈 건 그대 때문이죠. 라이브를 하셨네요. 이런 내가 믿진 않은가요. 나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다 소용없단 말해도 저 기억 너무 멀어지던 넌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은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늘 힘든 하루에 마지막은 항상
VOS 2기 분이라고? 아, 될 뻔했었어. 나랑 약간 비슷하네. 스토리가 저 투에임이 될 뻔했는데. 아, 진짜요? 모르셨어요? 오, 네, 저 JYP 출신입니다. 네. 이 눈물들은 나 이제 어떡하나요? 될 뻔도. 아, 제가 현준이 형이랑 알거든요. 저 기억만 아련하게도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은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나 이렇게 여기서 있겠다고 끝도 없을 그리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날 볼 수 없어도 나를 사랑했었나요? 그럼 이러진 말아요.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질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야, 함께 할 수 없죠. 안정적으로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채팅창에서 뭐 이렇게 호소력이 좀 적다, 어? 감정이 느껴지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김현우 씨는요? 김현우 씨는요? 예. 와, 너무 깔끔하시네요. 깔끔하게 잘 부르셨어요. 네. 확실히 또 프로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주대건님. 자, 여러분들 잠깐 안내 말씀 좀 살짝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BJ분들 약간 좀 대기하고 계신 분들 좀 대기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할게요. 2시 15분까지는 VOD 컨텐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금방 또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BJ분들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이 컨텐츠 끝나고 나서 바로 방제목 달아주시면은 랄프가 또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탐방 가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테스트 여러분들 VOD 참여자 1등, 2등, 3등에게 180만원에 상당하는 상금을 드리고요. 라이브로 참여해주신 BJ분들에게도 1등, 2등, 3등 차등 지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금은 360만원입니다. 자,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형 말 너무 잘하시네요.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 왠지 잘할 것 같은데요? 오, 좋아요. 개그맨 김영빈님 느낌, 윤영빈님 느낌 살짝 나기도 하고. 더운 느낌이 나. 아, 더 그러네요. 예. 가슴 아픈 건 그대 때문이죠. 이런 내가 밉진 않은가요. 날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소용없단 말해도 저 기억 너무 멀어지던 너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아니, 안 쳤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있겠다고 끝도 없을 그리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날 볼 수 없어도. 근데 원래 노래라는 거는 자기 키에 맞춰야 돼요. 그럼 이러지 말아요.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아, 좋아요. 황랜드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자, 이 빨간 줄 두 분은 네. VOD로 참여를 했었는데 아니야, 나 방송으로 라이브로 할래.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노선 변경하신 분들입니다. 네네. 네. 자, 팡민랜드님까지 들었고요. 자, BJ분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45대 3 이거보다 한 10몇 명 정도 참여하셨죠, BJ분들? 10몇 분인데 10몇 대 3이 훨씬 더 좀 경쟁률적으로는 아니요, 지금 45 BJ분이 BJ가 30명이 돼요? 죽어봅시다. 죽어봐요. 죽어봅시다. 야무지게 많이들 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백곰님입니다. 38번 참여자분이시고요.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야, 허스키 하시는데 되게 잘 부르신다. 이 부분 좀 저기 브릿지로 좀 넘어 볼게요. 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은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나 이렇게 여기 서 있겠다고 끝도 없을 그리움 나는 너무나 잘 와. 알고 있어. 날 볼 수 없어도 나를 사랑했었나. 그럼 이러지 마.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질 않아. 그날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채팅창 서장훈 천혜 게스트. 아, 멜로망스 플러스 서장훈. 아. 어디 약간 서장훈 씨가 살짝 네, 들리긴 해요. 네, 예. 어.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이런 사가지 없는 운문 식창법. 백곰 TV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음색 너무 좋은데요. 네, 자신만의 어떤 느낌으로다가 백곰 TV님이었습니다. 자, 오 비글즈의 우산. 유일하게 비글즈 우산이 나왔어요. 비글즈 우산을 네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 케빈이 우산도 작곡을 했습니다. 네. 예 코트와 관련돼 있는 모든 곡은 케빈의 손에서 나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3단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하늘이 어두워져 내게서 가려서 갑자기 떨어져 머리 위 나를 적시는 차가운 비. Oh no 그래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날 봤어. 길을 잃은 누르림비에 잠겨있어. 어쩔 수 없는 걸음을 내디뎌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느려져 기억마저도 이들도 좋아해 근데 길을 가려 날 위로 지금은 진짜 괴짜가족 OST라고? 약간 그 느낌 살짝 나긴 나네. 야! 맞아 옛날에 이런 영상 진짜 많이 썼어. 유시씨 느낌. 너란 밤을 지나 우리 함께 와있지 항상 나를 감싸줬던. 자 여기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 스피릿이 살짝 느껴졌던 라치커님이었습니다. 자 다음 일반인 송인주님입니다. 참가번호 40번 들어볼게요. 아 역시 근데 된장찌개를 좋아해를 제일 많이 불러주시네. 네. 이 노래 부르기가 제일 재밌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슴 아픈 곳
남순이 매니저로 활동했었던 아 남순이 직원이었어? 지금은 아니고? 네. 나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남순이가 널 위해란 노래를 냈었거든요. 발라드고 그거 가이드를 했었대요. 남순이 매니저 출신이라서 그런지 또 이거 방송에 또 감이 있어서 바로 또 브릿지로 넘어가주는 네. 아주 좋았어요. 송인주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분 문님입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 명 패스했잖아요 지금. 왜? 덕이 형 이분은 안 한다 그랬잖아. 아니 깡빈. 깡빈? 아 미안합니다. I'm sorry. 예 바로 들어볼게요. 괜찮아. 깡빈님. 바로 브릿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고개 숙인 채 바보처럼 네가 왜 더 미안해 나는 괜찮아 아 이건 수능생이셨구나 재수생이구나 젖을 테니까 괜찮아
여기까지만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깡빈님. 네, 지금 옆에서 케빈 씨가 계속 예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그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VOD 싹 다 듣고 나서 1등, 2등, 3등 바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또 아니야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네. 자 문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 댓글에 있어요. 예. 코트의 검이라고. 예, 코트의 검. 그리고 예전에 제 담당 일진이었어요. 제가 노래로 많이 깝치고 다니셨을 때 네. 예, 저랑 같은 곡을 막 불러가지고 저를 굉장히 자괴감에 아. 빠져들게 만들었던 오, 잘생겼네. 얼굴도 잘생겼는데 노래도 진짜 잘해요. 아, 진짜? 네. 음악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코트 형 노래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난 안 되는 걸. 모든 게 내 욕심이었어. 너는 내게 너무 달콤해서 달달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이 더 깊어져. 잡은 네 손을 놓아야 하는데 너를 바라보면 난 그게 안 돼. 이대로 돌아서면 다시는 너를 볼 수 없는 게 믿기질 않아. 모든 게 떨리는 내 손이 자꾸 작아져가. 바보처럼 또 너를 불러.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너 없는 하루를 더 보내야만 한데. 너무 좋다. 아직 내게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이별 앞에서 난 아무 말도 못해.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보내줘야 하는 게 자신이 없어. 모든 게 떨리는 내 손이 자꾸 작아져가. 바보처럼 또 너를 불러.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너 없는 하루를 나 보내야 해. 바보같이 미련이 남아. 혹시 내가 틀린 걸까봐 마음이 자꾸 널 붙잡아. 너를 불러. 야. 멀어지는 손이 자꾸 떨려만 가는 목소리 이별을 바라고 있어. 울지 말고 내 얘기 들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 없는 하루를 넌 보내야 하니까. 야, 이 친구와의 여담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포맨 신용재가 엄청 인기 있던 시절 때 그때 이제 같이 포맨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방송에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문씨가 너무 잘 불러가지고 네. R&B에 아주 특화된 분이에요. 네, R&B 진짜 잘할 예,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유명한 친구고 아 정말 문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43번 참여자 문님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 모셔볼게요. 오! 여성분입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해. 이하영님. 오 이분은 조회수도 괜찮은데요? 유명 유튜버 분이신가요? 오.
baby 너무나 낯설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이던 넌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여러분들 노래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저희 마이크 끄고 잠깐 상의 좀 하겠습니다. 내 힘든 하루의 마지막은 항상 그리움에 묻혀버린 이름 또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죠 3주 전에 올렸던 그 까만 안경 이루 씨 노래도 지금 커버한 게 지금 10일 만에 요즘 굉장히 또 영상들이 많이 올리셨네. 나중에 가이드로도 쓰고 싶네요. 탐이 좀 나는군요. 네네네. 예. 이하영 씨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유튜버 이하영 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참여자분이 될 것 같습니다. VOD 참여자분 맨 마지막 분이고요. 자, 타펀 님입니다. 타펀 님. 타편입니다. 타편. 미안합니다. 예, 음색 좋고 잘 나가는 음악 유튜버. 아, 이분 그 유명한 탑편님이시군요. 아, 이분 영상 봤었어 예전에. 와, 인기 유튜버 분이에요. 100만 찍은 것도 엄청 많죠. 와. 볼게요. 내 가슴 아픈 거. 그대 때문이죠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내가 밉진 않은가 아 그 누구지? 드라마 OST 진짜 많이 불렀던 톨킨과 정승환 정승환 느낌 네, 정승환 느낌 나네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이 톨킨 너무나 낯설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다 소용없다 말해도 저 기억 넘어 멀어지던 눈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었던 빛 내 삶은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그는 항상 그리움에 묻혀버린 이름 또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죠 이 눈물들을 나 이제 어떡하나요 이젠 다 난 아니란 걸 알지만 저 기억 넘어 아련하게도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 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은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나 이렇게 여기서 있겠다고 끝도 없을 그리움 나는 너 나를 사랑했었나요 그럼 이러지 말아요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질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케빈 씨랑 또 이렇게 마이크 꺼놓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또 그 타편님 가장 트렌디하게 부른다는 코멘트 네. 해주셨고 사실 요즘 발라드가 네. 다 좀 과하잖아요 그렇죠 고음 쳐고 막 그래도 과한데 이분은 되게 깔끔하게 요즘 느낌대로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네네 예, 남자보단 여자가 좀 더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데 저희 이제 작곡을 할 때도 요런 보컬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 진짜 너무 깔끔하고 절제력 있고. 네. 이게 듣고 들어도 안 질리는 좀 스타일이라. 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VOD로 참여해주신 지금 46분의 모든 분들의 노래를 싹 다 들었습니다. 1등, 2등, 3등을 지금 잠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 정말. 깔끔하게 그 작곡가의 생각을 좀 더 치중해서 예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할 거예요. 이따가 BJ분들의 이제 노래를 다 들을 겁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다녀오시고요. 네네. 자 BJ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라이브로 지금 VOD로 불러주신 분들은 전부 다 평가가 끝났습니다. 근데 방송 끝나기 전에
BJ분들 호박이들 노래 졸라 잘하네. 아 진짜로 BJ분들 노래 싹 다 듣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할 거 1, 2, 3등 다 정해드릴 거고요. 상금은 총 36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상금은 총 36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고요. VOD 참여자 1, 2, 3등, BJ 라이브 참여자 1, 2, 3등을 나눴습니다. 18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BJ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방 제목에다가 코트를 꼭 제목에 적어주시고요.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들어가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민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심도 반영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라고 채팅치고 중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또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VOD보다는 좀 경쟁률이 덜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세요.